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있어요, 영가. 흉가나 폐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집이라도 귀신 없는 집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살다가 안 죽은 사람 안 죽은 집은 없을 거예요. 아마 어느 집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겉에서 그 영가가 다 저승으로 갔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안 가고 머무르는 영가들도 있을 거란 이야기죠. 그러면 그 지방령이 돼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뭐 상황극이라고 해가지고 텔레비 한 번씩 나오죠, 그런 거. 그거는 뭐 연출을 하는 건지 진짜로 보고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건 내가 뭐 평가할 그거는 아니고요. 흉가 폐가에는 필히 귀신이 있긴 있어요. 있다고 해요. 저는 있다고 봐요. 느끼죠. 보는 것보다도.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주로 느낌이 더 많을 거예요.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돋아요. 이 차가운 기운이 돌거든요. 하면서 머리끝이 나도 모르게 쭈비다이 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우리가 무속인들만 무당들만 귀신을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. 근데 걷기가 이제 충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영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있고 기 쪽으로 느낌적으로 또 뛰어난 사람 있고 이리 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와서 그래요. 덩어리가 뒤에 누가 와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주로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끔하고 뭐가 보였대요. 가기는 모르는데 남자 여자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요. 어떤 사람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말을 듣는 사람.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일반 무당만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. 일반 사람들도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. 이게 무당만 특별한 거 아니에요.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. 그거 좀 쉽진 않을 거예요.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집을 안 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볼 수 있어요. 일반 사람도 그 집에 이사 가서 내가 뭔가 안 좋다, 꿈자리가 시끄럽다, 뭐가 이 집이 안 맞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. 귀신이 있다는 것을. 그리고 안 좋은 터닥 하는 거는 영가가 있으니까 안 좋은 터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느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걸 느껴가지고 아, 이 집에 더 이상 못 살아. 이 집에서 좋은 일이 없어. 그러고 이사 옮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, 그게. 이게 지방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게 도깨비 터락하는 것도 지방령이 있으니까 도깨비 터가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.